안녕하세요, 엽준입니다. 제가 자판기 인터뷰인데 뭐 이거 자판기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하, 진짜 네. 비투비 사이에서 자전거가 붐이라서 예, 요즘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있고 저는 또 요즘 축구에 빠져가지고 축구도 하고 있고 테니스도 빠져가지고 테니스를 할까 말까 축구 생각 오랜만에 와서 바로 골 넣었어요. 내게 가고 있는 길이야. 비와다 같은 경우에는 B2B의 가을을 보여드렸다면 This is us. This is us. This is us는 B2B의 여름, 아, 청순, 청량, 스웨트 같은 그런 느낌. 네, 아, 이번 타이틀곡 너 없이 안 된다는요 천재 작곡가 임현식 분이 쓴 타이틀곡입니다. 이든 형과 함께 같이 쓴 타이틀곡이고요. 그리고 어떤 그리워하다의 연장선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워하다는 떠나간 여인을 그리워하는 곡이었는데 이번 너 없이 안 된다는 그래서 결국에 너 없이는 안 되겠으면 나 지금 너한테 가고 있어 라는 확고한 어떤 신념을 가진 남자의 마음을 표현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난 지금 내게 가고 있는 길이야 봄의 끝보다 훨씬 빠르게 너 없이는 안 된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너 없이는 안 된다 난 너여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결국 너야. 이번엔 누가 불렀지? 비투비가 비투비라고? 와 비투비 와 극성인데? 딱 나오네요. 왠지 창섭이 형은 땅구자가 됐을 것 같고 민혁이 형은 제가 봤을 때 스포츠 선수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실제로 그런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아주 어릴 적. 현식이 형은 약간 특전사 높은 것도 좋아하고 약간 그런 도전하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푸니엘 형은 주한미군? 근데 푸니엘 형도 워낙 이제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는 뭔가 그런 힘쓰는 일을 좀 하지 않았을까. 문광이 형은 이제 프로게이머가 하고 싶어. 정글! 프로, 아니 근데 게임을 진짜 좋아해요. 성재는 근데 약간 좀 한량? 네, 취미가 영화를 보는 거 그리고 만화 보는 건데 그런 거 보다가 뭐 주제도 그렇고 대사 하나하나에서도 영감을 좀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영화나 만화가 좀 신선한 주제도 많고 재즈는 어디서 영감을? 그 라라랜드요. 아 맞다. 지금 너에게 딱 불러주고 싶은 노래가 생각났어. 후회하긴 싫다 너를 사랑한다 Cause you are the only one for me. 사랑해. 시간 괜찮으면 다음 주에 같이 축구나 볼까? 안녕. 우리 이번 주에 놀러 갈까? 날씨도 좋은 것 같은데 분위기 좋은데 가도 좋고 주말에 나랑 노는 거야. 안녕. 안녕하세요 멜로디님들. 배고픈데 피자 같이 먹으러 갈래요? 야! 우리 더운데 같이 냉면이나 먹으러 갈까? 밥 먹었니? 나랑 밥 먹을래? 밥 먹고 영화 보러 가자. 좋지? 너 없이 안 된다. 많이 사랑해줘. 아, 우와! 멜로디 안녕. 우리 같이 너 없이 안 된다 들으면서 바다 놀러 갈까? 가서 수영도 하고 놀자. 안녕. 하이 젠리 비투비 하이 나현. 나현이 없으면 안 되지요. 나 나현 없으면 못 살아. 나 진짜 나현이 없으면 나 진짜 나현아 사랑해. 지혜 안녕. 우리가 1위를 한다면 ASMR 눕방을 비투비 최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량한 음악이라면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저희 비투비의 썸머 로맨스가 시원한 물 맞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고요. 아, 이룬이는 트로트가 어울릴 것 같고요. 은광이 형은 그루브 넘치는 소울 댄스. 저는 언제나 현식이는 락커예요. 현식이는 진짜 락커. 그리고 민혁이 형은 다음에 노래 봤으면 좋겠어요.
훈이는 스눕독 같은 스타일? 형제는 저희 동요. 동요 스타일. 기절한 거 같아. 안녕 나야. 아, 경기 좋은 곳에서 이제 정답게 사진도 찍고 속을 쌓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고 싶습니다. 안녕 미미야. 아, 모르겠어요. 은광이 형인 것 같아요. 이거 마실래? 좋지! 제가 스포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빨리 공개를 하고 싶은 마음. 입이 근질근질하다. 아, 그러니까 입이 근질근질한. 이면 시키는 당연히 빨리 사랑받고 싶고 그런 마음. 네. 허우적 댄스로 가겠습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어려우시면 네, 허우적 댄스. 절박함이 보이는 셋, 넷, 원, 둘, 셋. 안녕하세요, 빅투비입니다. 네, mnet.com 이용자 여러분, 저희 B2B 새 앨범 너 없이 안 된다. 여름과 아주 잘 어울리는 시원시원한 노래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빠샤.